야, 그래 한 번씩 와봐 안 되지? 어, 뭐가 거슬리셨을까? 저거. 오. 아, 여러 번 해야지. 이거 대충 닦은 것 같은데? 야, 나도 봐. 아빠 하는 거 봐봐. 어? 야, 행주도 이게 먼저 어디 치우고 가지. 그냥 그걸. 리선아, 와서 보라고. 설거지 할 때, 어? 이게 거품만 무조건 나면 되는 게 아니야. 싫은데 지금 어, 뭔가 거품이 다 안 사라지고. 나 화났다. 적응만 있다. 아빠는 그래서 티로를 많이 써. 포즈가 막 말을 하네. 미선아, 설거지 할 때, 어? 이게 거품만 무조건 나면 되는 게 아니야. 일로 와 봐봐, 여기 봐. 이 소리가 들리잖아. 어? 나는 다른 거 생각하는데? 그건 니만의 생각이지. 어.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니야. 아니, 나 잘하는 것 같아. 그래, 네. 이렇게 해도 살 수 있어, 이건데. 네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 긍정적인 생각은 좋아. 응. 근데 옆에 사람이 어? 못한다면은 어? 네가 거기서 생각을 해봐야지. 나는 밖에서 그럴 때 살았는데. 보통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잔소리라고 그러더라고. 얘기하면 안 되나? 아니, 아는데 계속 얘기하니까. 안 하니까. 아. 저 뭐예요? 저거 뭐예요? 아, 약. 아우. 약이 왜 이렇게 많아? 웬 약이 많지? 아버님 많이 편찮으신가 보다. 재작년 11월부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갖고 그 신경과 약 외에 고혈압,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고 하루에 총 먹는 약은 한 30알 정도 됩니다. 30알?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서 생활하고 있습니다. 근데 네 집에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. 애들은 커가는데 우선은 애들한테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에 한번 찾아갔는데 없더라고요.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. 양육비도 안 줘요? 기다려 천만 원. 그것도 안 줬고? 그것도 안 줬을 거고. 외모 100만 원. 근데 줬겠어요? 아, 한 번도? 좀 심한 거 같은데? 완전 다르지. 단 한 번도? 자기 자식인데? 갑자기 화장을 하네. 어? 어디 가나? 어? 어디 가요? 무슨 날인가 보다. 어머, 되게 멋내는데? 미선이, 어디 가? 놀러. 놀러? 놀러 갈 나이지. 그렇지, 뭐 한참 때. 그렇지, 아유 20대인데.